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그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시는 분들 주 옆에 기쁨으로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할 겁니다. 무화과 나무 송찬에 포도나무에 관심이 없어도 주님만으로 찬양합시다. 기뻐합시다. 무화과 나무 송치 않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생명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찬양 다시 한번 할 때는요, 옆에 사람의 손을 잡으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복하는 마음 가지고 서로를 축복하고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을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사 축복하겠습니다 아, 옆사람 축복하면서 당신을 사랑하사 당신을 사랑 독생자를 당신께 주셨으니 독생자를 당신께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치 않고 영원한 영원한 생명 서로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이번 우리 한번 히브리어를 찬양하겠습니다. 기코 아 엘로힘 에트 하올람. 기코 아 엘로힘 에트 하올람. 알키나타 에트 노 에이도 레말로 요바 콜라마미 힘고 엘라임 하. 축복할까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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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주님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예수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주님 앞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평생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여 나의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나의 옷만 다해 나의 정성 다해 나의 뜻 다해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님만 경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세계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 높이길 원합니다. 정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찬양하기 원하십니까? 그러길 원하는 당신에게 한성!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세계 속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세,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세계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길 원합니다. 이름 높이길 원합니다. 세상 많은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나를 통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세계가 구원받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 나타내소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빛을 비춰주소서. 힘있게 예수 찬양합시다. 예수님을 찬양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세계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 높이길 원합니다. 이름 높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야. 세계 속에서 예수님을 전합시다. 전하겠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 친구들을 섬겨봐요. 친구들을 섬기네. 나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저기 변화되게 갔었어. 내게 구원받게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기쁘게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세계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봐요. 이름 자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세계 속에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전할까요? 예수님을 전하겠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 친구들을 섬기겠어. 나를 통하여 내게가 구원받게 하소서. 주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소망합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너를 통하여 너를 통하여 세계가 구원받게 하소서. 다시 한번 다른 친구들 보면서 너를 통하여 인적이 변화되게 할 너를 통하여 세계가 구원 다시 한번 너를 통하여
여러분 이 세상에 부유함보다도 가장 좋은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부유함보다 이 세상에 좋은 친구보다 더 귀한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사는 것보다 귀한 그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보다 더 귀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은 밝은 해, 빛과 밤하늘의 달과 별 만드신 분 내게 생명 주신 그 사랑이 너무 커 나의 모든 주님은 밝은 해, 빛과 밤하늘의 달과 별 만드신 분 내게 생명 주신 그 사랑이 너무 커 모든 것들여 이 세상에 좋은 친구보다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부요함보다 이 세상에 좋은 친구보다 더 귀한 필요한 모든 것을 나오고 내가 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뜻어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자 준비됐습니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만나게 고백합니다 붙들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님 나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붙들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우리 가장 큰 목소리로 붙들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님 나가 사랑해 나의 사랑
주는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 나라에게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자성이 됐습니까? 1, 2, 3, GO!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할 나라는 주님의 나라예요. 주님의 나라가 온 땅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온 땅을 누리는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왕의 영광 모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온 땅 그들에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의 영광 모두 보내. 신옷입은 거룩한 군대, 신옷입은 거룩한 군대 승리의 왕 영원한 찬야 모두 쌍 모두 영광 우리의 삶을 드립시다. 나의 삶을 드리리 오늘 소리로 들을 사야 우리의 왕 예수 머리를 박수. 하나님의 나라 온 땅 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온 땅 흔들네.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왕의 영광 모두 보내. 하나님의 나라 온 땅 흔들네. 다시 오실 왕의 영광 모두 보내. 신우님은 거룩한 군대입니다. 모든 영광 주께
영광 줄게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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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줄게 우리 목소리를 펴 모든 영광 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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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 존귀 힘과는 영 오직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의 삶을 드리리 모든 소리 없네 쉬지 않고 달리 멈출 수
지금 제너레이션 순간 찬양 주님만이 우리 주의 하나님 영광의 주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 불타네 절대 꺼지지 않네 사유하는 큰 소리로 영광의 주님 죽음 이기고 사셨네 다시 사신 주 예수 We Light Your Light Your 세상을 사랑하시 세상을 사랑하셨네 영원한 사랑 예수 We Light Your Light 다시 한번 죽음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로 죽음 이기고 사셨네 다시 사신 주 예수 We will rise up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시 영원한 사랑 예수 We will rise up rise up We will rise up We are the free We are the free The freedom generation 주님만이 자 우리를 숨차게 하여 준비했습니까 이 영광의 주 We are the free We are the free The freedom generation 주님만이 찬양 주님만이 우리를 춤추게 하네 이 영광의 주님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 불타네 주를 향한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 절대 꺼지지 않아 자유하네 자유하네 영광의 주님 다같이 점점점점 덕분에 점점점점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날이 바로 가장 기쁜 날입니다 오 해피 데이 자 주님을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마음껏 자유롭게 숨을 쉬며 뛰며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대단 구원해라 죽음 이기고 날 구원 찬양해 예수 사셔 영원한 승리의 날 찬양 예수 사셨네 사셨네 예수님 다시 찾았습니다 그 기쁨을 찬양할 것입니다 십자가 달리 무너 이 영원한 승리의 날 찬양 돌이쳐 예수 사셨네 사셨네 Oh,
예수. 예수님 나셨어요. 사셨어요. 예. 사셨네. 영원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은혜가 넘쳤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사랑 없는 믿음 없고요. 사랑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없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구경꾼이에요. 참회자입니다. 예배자가 될 것이냐 구경꾼이 될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을 가진다는 게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남녀관계에서 사랑하다가 헤어집니다. 왜 헤어집니까? 그 사랑을 잃어버리거든요. 왜 이혼합니까? 그 사랑을 잃어버렸거든요.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거든요. 처음 사랑하면요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어머 자기야 하면서 얼마나 애교를 떨면서 물론 애교를 떨지 않는 사람들도 간혹 가다 있어요. 사랑합니다 뭐 이러고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어찌됐건 처음 사랑을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줘가면서 사랑해 사랑해 뭐 보고 싶어 막 수시로 막 전하면서 어 달링 달링 하면서 어 내 전화 좀 받아봐 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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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아무튼 뭐 그래요.
그래 또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또 이 얘기하고 싶고 이게 사랑하는 감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랑이 끊어져 보세요. 꼴도 보기 싫어. 보기도 싫어. 만나자고도 바빠. 무조건 바쁘대. 아 지금 할 일 많아. 왜 그래요? 사랑이 식어졌어. 옆에서는 봐봐. 사랑이 식어졌나요? 뜨겁게 여러분 사랑을 좀 데피세요. 알겠어요? 라면도 뜨거운 라면을 먹어야지. 그래 후루룩 맛있지. 다 퍼진 거 그냥 기름기 둥둥 떠 있는 거. 그거 먹으라고 줘보세요. 물론 배고픈 사람은 잘도 먹습니다. 근데 뜨거운 거, 뜨거운 거, 뜨거운 사랑. 하나님은요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예배 나온 자들아 들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명령이 들으라. 제발 좀 들으라. 귓구멍을 열고 들으라.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쉐마. 쉐마가 뭐라고요? 새로 나온 말이에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들으라. 뭘 들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야훼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요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러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뭘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이게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냐? 제발 좀 나 좀 사랑해줘. 이거예요.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나 좀 사랑해줘.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이렇게 명령하실까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제발 좀 사랑해. 제발 좀 사랑하라. 공부해. 공부해. 왜 공부라고 할까요? 안 하니까. 여러분들 맨날 공부해보세요. 제발 좀 그만해. 너 코 피 터지겠다. 너 그만해. 그만해. 뭐 집에서 공부하는데 엄마 그만 좀 하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 말고 없어요? 근데 하도 안 하니까 공부 좀 해 이 새끼야. 처먹지 말고 뒤에 살만 짜가지고 이 새끼야. 공부 좀 해. 맨날 공부 좀 해. 공부 좀 해. 왜? 공부하라거든. 맨날 공부하라고. 맨날 TV 이러고 있고 맨날 게임하라고 있고 맨날 TV 리모컨만 퍼져가지고 방학이겠다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공부 좀 해자.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 왜? 공부 안 하니까. 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우리 옆에서 한번 이렇게 권면합시다. 우리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시키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무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뭘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죠. 마음 없는 사랑은 나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마음을 담아서 이게 나의 마음 정말 사랑해. 어디 있어? 사랑해. 왜 숨어? 내 마음을 담아서 이게 산삼주 산삼 사랑해요 내 마음. 이게 이 사랑 왜 시기하냐 넌 또? 아 그 사랑 받기 싫다고? 근데 사랑한다 하면 사랑해요. 이렇게 막 내 마음을 다 해야지. 사랑해. 뭐지? 야, 사랑해. 그러니까 정신을 놓고 있으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폭력이지. 사랑을 가장한 폭력이잖아요. 그잖아요. 어머 사랑해요. 사랑해야 돼. 뭐 사랑이 하면서 막 때리면서 막 이게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또 뭘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람을 사랑해. 내 목숨과 밭을 내 목숨과도 바꿀 만한 그러한 사랑. 목숨을 다하고 너의 뜻, 너의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마음을 다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8절부터 9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뭘로는? 입술로는 존경한다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은 멀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멀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여러분 아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뭐 주님 사랑한다라고만 찬양했잖아요. 내가 주님만을 평생 경배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얼마나 입술로만을 많이 찬양합니까? 그런데 마음은 멀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 다해. 뭐지 그 다음이? 굉장히 똑똑한 척하네. 그래요. 내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마음을 다해 찬양한다고 입술로 고백하는데 마음은 다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가사를 바꿔야 돼. 내 마음 빼고 입술로 찬양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왜 마음은 빠져 있으니까 입술로는 얼마나 많이 고백합니까? 주님 사랑해요. 그래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지.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온 마음과 정성 나의 누가 예수님이 나를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지 않나요? 입술로는 얼마나 주님 사랑한다고 영원히 사랑한다고 고백합니까?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 것 같은데 입술로 나를 찾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은 나에게서 멀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면서 나를 헛되이 뭐한다라는 거예요?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한다고요? 예배를 하기는 하는데 헛되이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헛되이 예배한다는 게 뭐, 무슨 예배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헛된 예배가 많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모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하게 모였지만 이 가운데는 나를 헛되이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 예배라고 한다면 이건 뭡니까? 쇼죠, 쇼. 그냥 기독교 문화인 거예요. 주님은 기독교 문화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쇼를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있느냐, 뜻을 다하고 있느냐, 목숨을 다하고 있느냐. 주님은 그러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1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각한 말씀하셔요. 너희는 교회 마당만 밟을 뿐이다. 어디?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 12절부터 14절 말씀.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뭐 하려고 왔다고요? 보이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좋았습니다. 선생님 좋았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도장 찍으러 왔어요. 왜? 안 오면 왜 안 왔어요? 전화할 테니까. 카톡 보내고 왜 안 왔니? 연락하니까 귀찮으니까 보이려고 왔어. 혹시 여러분도 보이려고 교회를 다녀주는 사람 있습니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보이려고 오지 마세요.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왔습니다. 나의 앞에 보이려고 왔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 이렇게 와서 이렇게 토요일날 매달 첫째 주 월요일 토요일날 와서 예배 드리라 하나님께서 시켰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임조차도 뭐 하고 있어요? 보이려고 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뜰만 밟을 뿐이라는 거예요. 나의 뜰만 밟고 가는 사람,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 교회 마당만 밟고 도장만 찍고 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헛된 재물, 헛된 예배, 헛된 헌금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 쓸모없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분양하는 것은 나에게는 역겹다라는 거예요. 분양하는 것이. 제사 지내려고 분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냄새가 향기로운 것이 아니고 역겹다라는 거예요.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기를 정해놓고 그들이 절기 때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참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집회도 드리고 못된 짓도 함께하고 그런 예배.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이제는 싫증한다는 거예요. 싫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예배 지치셨대요. 혹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또 이렇게 힘겹게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하나님이 정말 즐거워서 막 기쁘셔야 되는데 지쳤어. 야 너희들의 그 소리 찬양 소리 아주 시끄러워.
이제 뭐 안 했으면 좋겠어. 아, 귀 아파, 귀 아파. 아, 무겁다, 무거워. 더 이상 그만해라, 그만해라. 그런 예배라 간다면 얼마나 불행해요. 그런 예배를 주님은 견딜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예배는 여러분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헛된 예배일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려지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마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나와서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냐 이거예요. 그냥 왔다가 졸다가 그냥 멍 때리다가 시간 때우다 가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한 기름 부심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은 또 여러분께 뭔가 부르셔요. 콜링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잖아. 제발 귀를 열어 들어라. 그리고 이 말에 무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순종하지 않으려고 귀를 닫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서 드려지는 예배, 이런 예배가 돼야 되잖아요. 아니 어떤 분위기에 취해서 음악에 취해서 막 즐거워 사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만으로 즐거워서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나는 주님 때문에 즐거워서 찬양을 막 춤출 수 있는 그런 예배 말이에요. 그냥 분위기에 맞춰 와 신나네 뭐 내는지는 모르는데 뭔지 신나네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마음만으로. 아까 여러분 찾았죠? 무화과 나무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가 마르며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논밭에 곡식 없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 소가 없어도 난 주 안에서 즐거워하네, 주 안에서 기뻐하네.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기뻐하네.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네. 나는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아니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예배, 끝나는 것이 너무 아쉬운 거야. 끝나는 것이 오늘 예배가 너무 짧아, 또 예배를 더 하고 싶어, 더 드리고 싶어, 이래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이 목사 이렇게 설교 길어, 시간 왜 이렇게 긴 거야, 이 예배는 왜 이렇게 길어. 여러분 뉴스비전 예배는 길기로 소문나 있어요. 정말 길어요. 내가 생각해도 길어요. 7시간 예배 한 타임에 7시간 예배 새벽 2시 10분에 끝났어요. 지난 캠프 때 7시 시작해가지고 짱 길어요. 짱 길어요. 얼마나 깁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긴 예배가 핵노잼, 정말 재미없어,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핵기쁨, 핵즐거움,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개이득. 미안해요 이상한 용어들을 써가지고. 그래서 뭔가 끝나는 시간이 아쉬워가지고 막 아쉬워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을 마치시려고 할 때 마지막으로 할 때 목사님 너무 짧아요, 조금만 더 해주세요. 그래야지 오늘 마지막으로 오예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혹시 여러분들도 저의 마지막으로 기대해야 하십니까? 할렐루야. 은혜가 충만하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말이에요. 예배 시간이 너무나 아쉬워할 수 있는. 여러분 캠프 때는요 그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려고요 그 추운데 2시간씩 줄 서서 기다리더라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얼마나 추웠습니까. 막 눈도 내렸거든요. 근데 2시간씩 줄 서 있어요. 왜? 문을 안 열어주니까. 밥도 안 먹고 2시간씩 줄 서서 말아 떨면서 왜 여기 있어요. 예배 드리려고요. 앞자리에 잘 자려고요. 미쳤습니까 그 추운데. 뭐 돈 주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 추운데 2시간씩 줄 서서 기다려. 그리고 문이 열리잖아요. 문이 열리면 뭐합니까? 앞자리 찾아서 막 뛰어들어와요. 뛰어들어 사람 막 밀치고 넘어지다 사람 밟고 지나갑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다쳤다니까 실제로. 왜? 사람이 문은 좁은데 문은 좁게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막 밀고 들어오니까 어린아이가 끼었어 진짜. 끼었는데 밀려가 넘어진 거야. 그걸 밟고 막 지나가는 거야.
뭐 이거 공연장이 아이돌 공연장이에요? 뭐 누가 아이돌이 나왔어? EXID가 나왔습니까? 누가 나왔습니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 그런데 뭐합니까? 하나님을 예배겠다 그 밀고 두고 뛰어들어오고. 아니 그렇게 그곳에서는 그렇게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더니 말이에요. 앞자리 차지하려고. 지금도 그런 열정과 사모함이 있다고 한다면 감사한 일이고, 그때뿐이었다고 한다면 은혜도 그때뿐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 은혜의 시간을 차지하시려면 막 일찌감치 오셔서 줄 서가지고, 물론 줄 설 필요도 없었는데 문 열어놔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예배 처음부터 아주 막 은혜를 사모 기다리셨나요? 아니면 늦어맞게 시간 다 됐네 가자 조금만 더 버티다 커피 한잔 하고 담배 한대 튀고 목소리 들으셨나요? 옆에서 한번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여러분 변함없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변함없는 게. 어떤 사람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때도 늦게 들어오고 지금도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할 거 다 하고 예배 시작 찬대고서 뒷자리에 앉아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변함없는 사람, 아직 요지부동하지 않는 사람,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변화되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들,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곳에 오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변화되려고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변화되려고 어떻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를 때 같이 소리 질러보는 거예요.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해보는 거예요. 같이 뛸 때 막 같이 뛰어보는 거예요. 왜? 내가 변화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2만 명이 다 뛰고 나 혼자 가만히 서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가 또라이입니까? 다 뛰는데 혼자 서 있는 게 그놈이 또라이죠. 그잖아요. 남자였으면 그놈일 것이고 여자였으면 어찌됐건 다 하고 있네 이러고 한두 사람만 이러고 멀뚱멀뚱 있어보세요. 이게 이상한 놈들이죠. 남들 뛸 때 같이 뛰시길 바랍니다. 남들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으려고 그 말씀의 꼬투리만 잡으려고 합니다. 트집만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말씀에 아멘 해야 되는데 그 말씀만 들으면 노맨 노맨 라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아멘할 수 없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서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그런 사람들에게서 역사하지 않아요. 이 시간도 다 아멘할 때 가만히 그냥 막 입만 딱 다물고 있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 역사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기적을 원하신다면 아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메마른 땅을 갈아엎을 때요 그 땅에서 씨앗이 자라는 것이지 메마른 땅 그대로 놔둬보세요. 씨앗을 뿌려보세요. 자라지 않습니다. 새들이 와서 그냥 쪼아먹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뭐하라고요? 묵은 땅을 기경해요. 묵은 땅 딱딱해 굳어버린 땅을 기경하라는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묵은 땅 파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삽으로 터지면요 삽이 휩니다. 얼마나 딱딱한지. 어떤 게 삽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정도로 딱딱한 그 땅. 그때 아무리 씨앗을 뿌려보세요. 잘하겠습니까? 그 땅도 좋은 땅 되게 하려 뭐합니까? 파야 되는 거예요. 파고서 막 엎는 거예요. 엎는 거예요. 막 깨부시, 삽으로 깨부십니다. 깨부셔요. 그럴 때 그 땅이 씨앗이 뿌려질 때 싹시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갈아 엎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굳어진 심령.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갈아 엎으라는 것이죠. 구습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굳은 심령을 유순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피가요 부드럽게 혈관을 잘 타고 흘러 들어와야 에? 여러분 건강하지요. 그 피가 오다가 굳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예요. 굳어서 막혀버리면 사람은 죽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피가 흘러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새로운 피가 흘러야 된다니까. 이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성경서 예배서 4장 21절 말씀부터 보면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누구 안에? 예수 안에서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들었어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뭐하고? 벗어버리고 뭐하라는 거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그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는다면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 터닝포인트 완전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원하신다면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더러운 옷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옷이 더러워졌어. 뭐 해야 됩니까? 뚝 묻었어 옷에. 빨아야 돼요. 그냥 입고 빱니까? 어머 똥 묻었네. 아이고 똥 묻었네. 아이고 똥 묻었네. 아이고. 아이고. 이게 제정신이에요 이게. 제정신은 또다 또 세제 뿌려. 막 세제 뿌려. 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미친놈이잖아 이게. 뭐 해야 됩니까? 더러워졌는데. 뭐 해야 돼요? 아이고. 아이고 이거. 아이고. 아이씨. 아이씨. 야, 옷 좀 빨아 봐. 아이씨. 아이고 들어. 빨아. 내놔. 왜 너 쓰레기통 버리려고 했지 너 지금. 아이고 더러워졌네. 아이고. 뭐 해야 돼? 빨아야지. 빨아. 옷을 벗어 던지라는 거야. 벗어 던지라는 거야. 뭘 입기 위해서? 새 옷을 입. 새 옷이 없네. 아유 새 옷.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압구정 스타일을 모르시는가 보네. 압구정 스타일. 새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뭐 했어요? 벗어버렸어. 더러워진 옷을 벗어버렸어. 그런데 왜 여러분 안 벗습니까? 왜 더러워진 옷을 안 벗습니까? 너 왜 안 벗냐? 왜 안 벗어? 그렇지 벗어야지. 냄새난다 씻으라. 아니 옷이 더러워졌으면 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라는 옷을 입으려면 새 옷을 입으려면 벗어야 되는데 안 벗는 거야. 안 벗는 거야. 어머 이것도 더러워졌네. 아 옷이 이렇게 더러워. 이게 아니라니까요. 에이. 에이 이거. 에이.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알려줍시다. 벗읍시다. 더러운 옷을 벗읍시다. 새 옷을 갈아입읍시다. 아멘. 그래 우리 날마다 우리 영을 새롭게 하라는 거.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리 이 시간 주 계신 곳 나 찾으리. 주님 앞에 나가 주 계신 곳, 주 계신 곳, 나 그곳에 가겠습니다. 나 찾으리 주님 앞에 나가 주의 우리 날 새롭게 날 새롭게 하소서. 예수의 보혈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날 새롭게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주 계신 곳
주 계신 곳 주님 찬양합시다. 남자들이 주님 앞에 나가요. 주님 앞에 나가 주 배우리 주 계신 곳 주 계신 곳 남자들이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주는 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신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충만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육을 어떻게 이깁니까? 세상의 시험과 환난들은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처음 사랑을 지속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사명을 지속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다니까.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그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죠. 왜? 그 은혜를 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지속하기 위하여 또 오늘도 성령 충만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시작!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 시작! 시작! 아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새사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새사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다시 한번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새사 다 이기고 다시 주님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아니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성령 충만밖에 없다니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코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무슨 수로 여러분 세상을 이깁니까? 교회마다 겨울 방학 동안에 뭐 수련을 했을 겁니다. 물론 수련하지 않은 교회도 있겠지만요. 식어진 가슴을 뜨겁게 하기 위해서 겨울 방학 때는 여름 방학 때 수련을 합니다. 왜 합니까? 왜 합니까? 왜 돈 들어가면서 돈을 내가면서 여러분 수련을 왜 합니까? 영적 재충전하려고. 여러분 한번 충전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핸드폰 충전했어요. 한번 충전해도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씁니까?
아니 이제는 그 다음날 되면 벌써 그냥 1% 뭐 빨리 가려야겠네. 왜? 한번 준비했다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수련회는 무슨 날이냐? 특별 보양식을 먹는 날이에요. 보신탕 먹는 날이야. 언제 가요? 수련회. 꼭 보신탕에 뭐 멍멍이탕만은 아니에요. 닭도 보신 할 수 있어요. 군뱅이도 가끔은 보신도 됩니다. 어찌됐건 수련회는 뭐냐? 특별 보양식을 먹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 보양식으로 추운 겨울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요 더운 여름을 이겨내기도 해요.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이번 겨울방학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들을 많이 충전하셨나요? 그리고 끝났나요? 아멘이 되네. 벌써 끝나버렸어. 아멘. 끝나버렸어. 수련회 끝난 날짜와 동시에 은혜도 끝났어.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캠프는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여러분 겨울 시작이 끝났다고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니에요. 겨울 사역이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훈련소에서 훈련 마쳤다고 나 전역합니다. 아니잖아요. 이제 그때부터가 이제 군생활 시작인 거야. 어디 가서? 차대 배치받고 실전으로 군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남학생 보니까 몇 살이야? 중학교 1학년? 2학년? 14살이네? 너 좀 있으면 군대 간다. 너 쪽에서 머리 다 빡빡 밀고 훈련소 갔다가 너 차대 배치받는다. 그날이 곧 올 거야. 훈련소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옆에는 몇 살이야? 16살? 너는 잠시 후면 군대 간다? 예, 네, 그래 군대가. 아니 훈련소 끝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니까. 훈련소 끝나는 순간 뭐 이제는 자대로 가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군생활 시작하는 겁니다. 적진과 마주하고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적들과 끊임없이 싸우는 겁니다. 언제까지 싸울까요? 언제까지 싸웁니까? 네? 천국 갈 때까지? 그냥 천국 갈 때까지 꽉꽉 싸우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뭐 할 때까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아멘. 적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때까지는요 안심할 수 없습니다. 마귀와 귀신들도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압니다. 마지막 세상의 그 심판의 끝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마귀는 더 잘 압니다. 악한 영들은 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오기 전까지 그들은 뭐합니까? 눈에 불을 쌍불을 키워서 성도를 잡아 뜯어 먹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는 거야. 왜? 그 심판의 날이 가까우고 있으니까. 어쩌자니 잡아 뜯어 막 그놈의 새끼를 잡아먹을 것인가. 또 여러분 교회 신방한다니까 마귀가. 아주 어떤 놈을 잡아먹을 것인가. 보다가 발견된 후에 달려드는 거야. 달려들어. 이게 사자야 사자. 여러분 마귀와 귀신들이 눈에 보이면 맞짱 뜨겠는데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요. 만약 얘가 마귀야 그럼 뭐 잘됐다. 네가 나 그렇게 괴롭혀야 돼. 너도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진짜 이거 내가 진짜 이거 보이면 이럴 텐데 안 보이잖아요. 그잖아요. 저기도 마귀 한 마리가 또 있어. 이씨. 누가 지금 물 마시래? 나도 안 마시는데. 마귀. 이게 진짜. 미안해요. 사랑의 나의 마음이야. 마귀가 보이잖아. 보이면 뭐 싸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안 보이네. 안 보여. 어떻게 싸웁니까? 안 보이는데. 싸울 수 있어요? 옆에 봐봐. 있잖아 지금. 보여? 옆에 사람 보지 마. 어떤 사람 여러분 머리 끝에 올라가서 앉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깨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앞에 노려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옆에 뽀뽀하고 있는 사람도 있네. 다 있다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거야. 보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싸웁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 마귀와 귀신의 역사를 알아보고 뭐 할까요? 대적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역사인지를 알고, 아 이게 또 마귀가 또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또 우리 교회 와가지고 또 이거 우리 또 학생이 와서 우리 청년부에 와가지고 우리 장년부에 또 이렇게 또 방해하는구나, 아 우리 또 주일 학생들 또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구나, 어 또 게임 마귀가 와서 아이들 또 게임하게 하고 있구나 안다니까. 영적으로 눈이 열리면,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러면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대적할 수 있잖아.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13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큰 수로 시작.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과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나라의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는 사람, 이 모든 일이 무슨 일이에요?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는 사람, 이 모든 일은 무슨 일이에요? 영적 싸움이 마치는 그날입니다. 최후의 심판의 날. 그 심판의 날이 끝났을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적들은 끊임없이 수시로 공격해 올 것입니다. 적당히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북한은요 계속해서 미사일 쏘아대고 있잖아요. 핵으로 공격하려고 합니다.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쟁은요 적당히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 중입니다. 전쟁 중이에요. 전쟁을 다 잠시 중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로 공격합니다. 핵으로 위협하는 거예요. 건들기만 해봐라.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미사일 쏘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전쟁은요 실전이에요.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노는 게 아닙니다. 영적 상황은요 노는 게 아닙니다. 장난질하는 게 아닙니다. 이기든지 치든지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그런 여러분 대항할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취하고 전쟁을 치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 말씀을 이렇게 진단하시죠. 오늘 본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수로,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에 그는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맸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고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은 비어있고 말끔히 치워져서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일곱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도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무슨 이유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말씀을 이해하려면 12장 전체를 봐야 돼요. 12장 1절부터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이 12장 전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다가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서 먹습니다. 누가요? 제자들이. 그 장면을 누가 목격했느냐? 바리새인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습니다. 이거야. 12장 2절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예수께 말하기를 시작.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일이 뭐, 어떤 일입니까? 네? 밀 이삭을 잘라서 먹었다니까. 밀 이삭을 까서 먹었어. 밀 이삭을 깠으니 뭐 한 거야? 추수한 거야? 일한 거야?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식일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뭐 했어? 일한 거야. 그러니 뭘 어겼어? 안식일 율법을 어겼다라는 거. 이걸 트집을 잡아요. 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리새인들은 본질은 무시한 채 형식만 따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없고요 율법을 가지고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안다고 한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몰라요? 성경을 몰라요? 율법을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도 모릅니다. 그러니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결정하고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거야. 누가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오늘날도 성경을 대충대충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손 오그라든 사람이 옵니다. 이렇게 손이 비틀어진 사람이 있어요. 손이 비틀어진 사람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날도 안식일이었어요. 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쳤어. 뭐 했어요? 일한 거예요. 또 일했어. 자, 이쯤 되었으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던지 회개하던지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뭐 하려고 그래요? 더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자, 13절 14절 말씀해요. 그런 다음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가 손을 내미니 다른 손과 같이 성하게 되었다. 시작.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고서 밖에서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고 있어. 혹시 이 가운데 저를 없앨 모의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저 한번 없애버리자, 우리 한번 하자, 그런 분 계십니까?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회개하고 믿으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회개하지 않아 예수님 말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없애려고 해요.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않고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뭐합니까? 떠납니다. 그들과는 함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8절부터 21절 말씀해요. 보아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니. 시작.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치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들을 끄지 않을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자,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누굴까요? 네? 예수님 자신이야. 이렇게 성경은 예언되어 있어. 나에 대해서 이와 같이 예언되어 있어. 그는 누구냐? 바로 나야.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자,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뭐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모르죠. 성경을 안 보고 있으니까. 이방 사람들.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와요. 왜 이 단어가 계속 쓰여지고 있을까요? 이방 사람들이라는 단어. 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 공의가 선포되고 진리가 선포되고 이방 사람들이 예수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가요? 이방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고, 여러분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아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 촛대를 이방 사람에게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아니라는 거야.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볼까요? 오늘날 한국교회 기독교인들, 여기 불교인들 손 들어보세요. 무속인들, 나는 기독교인이다 손 들어보세요. 기독교인이다. 나는 진짜 예수를 믿는다 손 들어보세요. 난 예수님을 위해서도 죽을 수 있다. 나는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다. 잘 생각하고 들어야 돼요. 이따가 다 물어볼 거야.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네? 다 드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가져온 교통카드까지 다 될 수 있어요? 심각하잖아. 지난번에 여기 와가지고 집회하고 어떤 예화를 들으면서 내가 핸드폰을 가지고 스마트폰을 막 예화를 들었어. 그리고 내가 주머니에 넣었어. 이거 누구 거야? 처음에는 자기 거야다가 주님 거요 그러더라고. 주님 거면 주님께 드릴 수 있네? 네, 맞지 못해. 그래서 핸드폰을 내가 압수했어. 내 주머니에 넣었잖아. 설교가 끝났어. 내 주머니 속에 핸드폰이 있다는 걸 깜빡 잊어버린 거야. 그리고 차를 몰고서 고속도로 타고 가고 있었어. 전화가 왔어. 여보세요? 네. 나는 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난 그런 감사의 말을 하려고 전화한 줄 알았어. 여보세요? 아 네 목사님. 어디쯤 가세요? 아 지금 고속도로 들어갔는데요. 근데 목사님 핸드폰은 어떻게... 핸드폰은 주인한테 허락받고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물어보더라고. 아, 네? 그때가 생각나서 아, 내 주머니 핸드폰이 들어있었구나. 아까는 주님께 드린다며. 아까 그래서 아까 주님께 드린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대뜸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 핸드폰은 가져가도 되는데요. 거기 교통카드가 있어가지고요. 집에는 가야 돼서요. 교통카드는 주님께 안 드리나? 그래서 내가 고속도 돌려서 다시 왔다는 거 아니야. 인천 지역이 좀 이상해.
하나님께 다 드린다며 주님께 목숨도 드릴 수 있다며 말로는 그러는데 실제로 신의 핸드폰을 가지고 가니까 아니요 그때는 그랬고요 지금은요 나 집에 가야 돼 집 못 가요 뭐 이러더라고.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기독교인들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요 다른 이방 사람들을 택하실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택한 백성이다 선민이다 유대인들이라고 말했던 그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 공의가 선포될 것이고 그 이방 사람들의 내 이름에 희망을 걸고 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아닌 또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건 안타까운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깨닫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말을 하고 이제 듣게 되었어요. 자, 이 정도 되었으면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여러분 눈앞에서 말 못하는 사람 말을 하고 눈먼 자가 눈을 또 들리지 않는 사람 귀가 열렸어. 손 마른 자가 손이 펴졌어. 죽은 자가 살아났어. 막 귀신이 소리지고 따라갔어. 그 정도 못 겪겠으면 예수님을 인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인정해야 되잖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뭐 하고 있어요? 그 장면을 목격했던 바리새인들은 한다는 소리가 예수님이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 마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인정해야 되는데 능력을 인정하기는 커녕 저거 아이고 마귀의 힘을 입어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막 앉은 배에 일어나고 여러분 귀신 소리를 떠나가면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거 짜고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 이거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어요. 열매로 나는 지금 과연 좋은 성령 열매를 맺고 있느냐 아니면 마귀의 열매를 맺고 있는 나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 또 다른 표징을 이 사건 있구나 또 다른 표징을 구합니다. 기적을 또 보여달라는 거야.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 화가 났어. 화가 났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불타고 화가 나셨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징은 요나의 표징밖에 없다라는 거야. 요나가 고기 배속에서 며칠을 고기 배속에 있었습니까? 3주 30일 3시간 3일 며칠 3일 요나가 고기 배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나도 땅 속에서 3일 동안 머물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죽을 거야 죽을 거야 이 말씀을 아시나요? 자 이렇게 말씀하셔도 바리새인들은요 못 알아들어요. 자 오늘도요 이 시간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깨닫는 사람은 회개할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죽이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또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래 또 또 나 또 혼내려고 또 책망하시려고 또 또 그러시네 아이고 나들으라고 알았어 그리고 나를 없애려고 모의할 겁니다. 밖에 나가가지고 목사님이 다 주차장 오시겠지? 잘 됐다 듣고 깨닫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이 세대가 이와 같을 것이다. 이 세대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악한 세대다라는 거예요. 어떤 세대예요? 악한 세대. 얼마나 악한 세대입니까? 여러분 누가 악한 세대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누가 악한 세대? 흉기를 들고 사람을 찔러 죽이는 사람이 악한 세대입니까? 자, 누가 악한 세대예요? 도둑질하고 살인 강도가 여러분 악한 세대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악한 세대입니까? 누가 악한 세대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으로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내가 욕했다 이러면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야. 누군가를 미워했다 이러면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던 어둠의 영들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어둠의 영들, 더러운 귀신들이 견딜 수 없어 떠납니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어요. 왜 나왔을까요?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견딜 수 없어서 나가는 거야. 나가, 떠나가. 오늘 이런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을 사로잡은 그 더러운 영들이, 귀신들이 떠나갈 겁니다. 여러분을 사로잡고 악한 영들 있잖아. 뭔가에 사로잡혔습니까? 게임에 사로잡혔습니까? 노는 거에 사로잡혔습니까? 아니면 세상 문화에 사로잡혔습니까? 술에 사로잡혔습니까? 담배에 사로잡혔습니까? 아니면 뭐 노는 거에, 뭐에 사로잡혔습니까? 게으름에 사로잡혔습니까? 그냥 자는 거에 사로잡혔습니까? 아니 식탐에 여러분 사로잡혔습니까? 뭔가에 사로잡혀 있을 거라 이거야. 그냥 사로잡히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여러분을 사로잡으면, 여러분 속에 귀신이 여러분을 장악하는 순간 뭐 하는 거냐? 우리는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속에 진리로 들어가면, 빛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을 사로잡고는 그 어둠의 영에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저절로 떠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죠.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생명을 얻었으니,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는 거야. 사람들을 비출 수 있는 빛이다. 그 빛이 어둠 속의 빛이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 지금 불이 밝혀졌습니다. 밝혀졌어. 여기는 밝혀졌어. 저 뒤에는 불을 껐어. 자, 저기는 어둡잖아요. 그죠? 어둠의 영이 사로잡고 있는 거야. 여기는 빛을 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가 떠나갔어요? 어둠이 떠나갔잖아요. 자, 저쪽은 또 불이 켜졌습니다. 저기는 환합니다. 근데 이쪽은 어둡습니다. 왜요? 저기 빛이 안 들어가고 있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생명의 빛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어둠 떠나갑니다. 떠나가라! 하지 않아도 저절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은 교회 앞에 있는 미용실을 전도하러 가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나서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더니 예수님을 믿겠대요. 기도해야 될래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줬습니다. 부부였습니다. 젊은 부부였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참을 기도하는데 이 자매가 막 기도하다가 회개하더니만은 성령을 받고 방언을 터져. 방언이 말, 기도하다 말고 뭐 그래서 성령 집회한 것도 아니야. 그냥 기도했더니 이분이 회개하더니 방언이 임했어. 또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날까지 예수의 생명이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했더니 이 형제가 갑자기 아버지 아멘, 갑자기 방언이 터졌어. 그러면서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 형제가 이런 간증을 해요. 목사님,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요 손을 얹었는데 손을 얹는 순간 갑자기 어디선가 밝은 빛이, 눈부신 빛이 막 자기 속에 들어오더라는 거야. 빛이 많은데 순간 내 속에 있던 그 어둠이 쑥 빠져나간 것을 느꼈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고 방언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빛이십니다. 성령님은 빛이십니다. 빛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을 사로잡는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더러운 영들이, 우울함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원망과 의심과 불평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세상의 죄악들이, 문화가 끊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빛이 들어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또 그 흑암에 사로잡혀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 날마다 예수의 빛이 내 속에 거하도록,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 안에 거하도록 여러분 그 빛을 간구하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귀신은 떠나가요. 여러분 교회에 은혜가 있으면 귀신들은 떠나갑니다. 여러분 가정에 성령이 충만하면 귀신들은 떠나갑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귀신들은 더 몰려올 거예요. 왜? 귀신이 나갔어. 나갔는데 어디를 찾습니까?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물 없는 곳. 물 없는 곳. 여기 물 있네, 물. 아유, 이런 물일까요? 물 없는 곳만 찾아다녀. 아유, 물 없는 곳. 아유, 내 옷에 다 젖었네, 이거. 어, 이런.
물론 누구 이런 곳을 찾아다닙니까? 아니에요. 이 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생명이 빛 되신 예수입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들, 은혜가 없는 사람들, 기도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 예배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귀신들이. 누가요? 누가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네. 근데 영의 눈이 열리는 순간 때로는 귀신도 보입니다. 보인다니까. 나는 몇 번 봤어. 자주 봤어. 다 보면은 귀신이 탁 있는 거야. 딱 끊는 순간. 왜 예배 시간만 되면은 평상시에 잘 놀다가 예배 말씀 시작하면은 왜 이래? 왜 누나? 왜 사람들 웃기려고 그래? 왜 그래요? 와가지고 쿡 들어오는 거야. 죽어가는 거야.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예배 시간만 되면 졸린 사람들 있어요. 조심해. 와가지고 삼시창으로 훅 쑤신 거야. 이거 마시고 하지. 졸지 마, 졸지 마. 멍 때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 와가지고 귀신 생각을 다 빼가, 이렇게. 이러고 있는 멍 때. 그러지 마세요. 알겠어요? 생각도 빠지고 육체도 다 빠지는 거. 그냥 아예 그냥 눈 들어. 이런 맛이 갔어, 맛이 갔어. 귀신이 사로잡으면, 귀신 사로잡으면 말씀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간다니까요. 기도 생활하지 않는 사람 찾아간다니까요.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찾아간다니까요.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더 불평해라 더 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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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목사님 잘났네 잘났어. 아이고 목사님 뭐 잘생겼다. 그래 잘생겼다 니 잘생겼다. 아이고 뭐 내가 잘생길 뭐 표정들이 별로 안 좋아. 그래 니 잘났다 뭐 이런 것 같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야. 뭐가 뜨고 뭐가 뜨고 막 불평합니다. 누가 좋아하느냐?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수련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도 날마다 그 은혜를 지속하지 않는다면 귀신이 나갔다가도 뭐 한다고요? 다시 돌아온다니까. 나갔다가도 다시 돌아. 은혜 받았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고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기라 너 뭐했냐? 몰라. 우리 주일학교 애기들도 저 조그만 애기들도 이 찬양 해놓으니까 저기 두 살 먹은 애기가 있거든요. 이 애기가 이제 세 살 먹었네. 하더라고. 왜? 이게 중독됐어. 엑소의 중독이 아니고 찬양에 중독돼. 네 살 먹은 애기가 뭐 그러냐? 주님의 임재 앞에서 했더니 앞에서 거기만 알아. 앞에서 주님의 권능 아래서 앞에서 열심히 앞에서 말하고 있더라고. 왜?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그랬다가도 그 은혜를 채우지 않는다면 누가 들어온다고요? 귀신이 다시 들어온다니까. 들어올 때는 절대 혼자 돌아오지 않습니다. 몇 놈을 데리고 들어옵니까? 더 악한 놈 7마리를 데리고 들어와요. 자, 나갈 때는 몇 놈이었는데? 한 놈이었는데 몇 놈을 데리고 들어와? 7놈이 들어와. 그래서 몇 마리가 들어와 있어 내 속에? 8놈이 들어와 있는 거야. 몇 놈? 8놈. 자, 하나가 들어와서 나를 괴롭힐 때는 그럴 만했는데, 그래도 한번 견딜 만했는데, 나갔다가 더 악한, 그 귀신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8마리가 딱 내 속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성질이 더 고약해집니까? 더 나빠지지. 그러잖아. 은혜를 받았을 때는 괜찮아. 왜? 은혜가 임하니까 내 속에 악한 일이 떠나갔으니까. 다 그냥 받아줄 거고 다 사랑하고 다 용서하고 다 이해할 것 같아. 난 뭐든지 다 할 것 같아. 막 교도 열심히 해서 성숙합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서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 은혜를 지속하지 못하는 순간 뭐 한다고요?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데 처음보다 더 생활이 악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야 임마 아마 했던 놈이 이제는 야 이씨 이런 씨
이런 시벨리우스 하면서 하잖아요. 이거 안 합니까? 이런 CM발 하면서 말이 다 그냥 CM발이야. 예? C의 발이 달린 거 아십니까? 애들 다 봐요. 이런 C 하잖아. 와 이거 이런 바카스 이런 CBL 허스키부터 얼마나 방황이 터집니까?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더 악해진다니까. 더 악해져.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 더 악해진다니까. 한 잔만 한 잔만 더 마신다니까. 한 대만 한 대만 아주 그냥 뭐 줄담배를 핀다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누가 들어오니까?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오니까. 더 악해지는 거야. 더 포악해지는 거야.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지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지키지 못할 바에는 은혜 안 받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무식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차피 못 지킬 게 뭐 한 놈 나갔다 일곱 마리 들어온 것보다 낫겠다. 야 그냥 아이고 나 처음부터 은혜 안 받을래. 이런 병연신. 얼마나 바보스러운 거야 이게. 그냥 어차피 못 지킬 건데 뭐 어차피 나는 연약한 존재인데 뭐 아휴 이런 무식이 통통 튀는 놈 같으니라고. 왜 못 지킨다라고 생각합니까? 지속해야지. 끝까지 이어가야지. 아멘. 옆에 사람 보고 혹시 너냐 물어보세요. 다시 물어보세요. 나냐? 누구야 누구 도대체? 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초대왕 왕을 초대했어요. 누구예요? 사울왕이죠. 사울왕. 여러분 사울왕 사울이 처음 왕으로 기름부음 받기 전에 여러분 모습 어떻습니까? 사울은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정도로 이웃들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훌륭한 인품을 가졌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훤칠한 키와 정말 잘생긴 외모 모든 걸 다 완벽하게 갖춘 완벽남이었습니다. 아, 완벽남. 그 정도면 최고야. 교회에 이런 사울과 같은 사람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울과 같은 사람 별로 없고 다 다윗 같은 사람 안녕하세요. 기도 조금만 하고 좀 그렇고 그러지?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말고 여러분 교회는 다 잘난 사람밖에 없나 보죠? 다 사울밖에 없어요? 회개할지어다.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나니까 한자리 차지하고 나니까 뭐합니까? 교만함이 들어왔어요. 그 교만함을 누가 줬어요? 누가 줬어요? 스스로 그 교만함을 뭐 발생시킵니까? 아니죠. 마귀 새끼가 줘. 왜? 마귀는 교만한 자거든요. 스스로 교만해진 자거든요. 누가 교만함을 줬다고요? 그 새끼가. 그 새끼가 어떤 새끼예요? 왜 나를 보면서 이 마귀 새끼가 내가 마귀 새끼가 아니고요. 아주 그 새끼가 그래요. 마귀 새끼가. 하도 제가 마귀한테 마귀 새끼, 그 새끼, 나쁜 새끼 막 이러니까 마귀가 저를 상당히 별로 안 좋아해요. 공개적으로는 이 나쁜 놈의 새끼, 이런 찌제 죽일 놈의 새끼 이런 하도 마귀 새끼한테 욕했더니 아유 마귀가 저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귀신도 저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도 이 귀신 새끼 막 예수님 떠나가라 했더니 맨날 떠나가라고 하니까 나를 별로 안 맨날 너 떠나가 이 새끼야 떠나가 해보세요. 제가 저를 좋아하겠습니까? 떠나가 시간 아, 네 좋아요 이러겠어요? 아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와 귀신은 저를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들도 마귀 새끼 귀신 새끼 보세요. 별로 여러분 안 좋아할 겁니다. 아유 지겨워서 간다 이럴지도 몰라요. 근데 마귀님 오 귀신님 이러보세요. 좋아서 달라들 거예요. 마귀가 교만함을 줬습니다. 마귀가 교만함을 줘요. 뭐라고 교만함을 줍니까? 야 너 왕이잖아. 너 왕 됐잖아. 야 네가 못할 일이 뭐가 있냐. 야 네 위에 누가 있냐? 아무도 없어. 넌 최고야. 한 번쯤 불순종해도 괜찮아. 네 왕권 가지고. 이게 교만한 생각이에요. 겸손함이 사라지고 교만함이 가득하죠. 순종보다는 네 불순종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마귀와 귀신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 착했던 사울왕에서 이 성령, 거룩한 성령이 떠나가니까 누가 임해요? 악신이 임합니다. 악신. 자,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이 떠났고, 누가 어떤 영이 떠났어요?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납니다. 그 대신 누가 임했어요?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뭐가 임했어요? 악한 영이 임했습니다. 악한 귀신이 임했습니다. 악한 귀신이 그를 사로잡으니까 사울이 더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더 악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착했던 자가, 보세요, 골리앗을 때려잡은 다윗을 사위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악신이 마니까,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마니까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사로잡히면요 그렇게 잔인할 수 없어요. 보세요,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 그렇게 악한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제정신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과격하게 나온지, 얼마나 폭력적으로 나온지 몰라요. 얼마나 급에다 말을 담을 수,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을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사람을 죽이는 말, 공격하는 말 하는지 몰라요. 누가 사로잡으면? 귀신이 사로잡으면, 악한 영이 사로잡으면, 성령이 사로잡으면 여러분 그런 악한 말을 할까요? 악한 행동을 할까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이 사로잡으면 그 사람은요 악해지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은혜 받으셨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그러니까 너는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지속하지 않으면 시험 드니까. 베드로는 뭐라 말합니까? 정신을 차려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할 때 대충하지 말고 정신 차려서, 이따가 기도할 때 여러분 정신 차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막 무림치면서 기도하는 거야. 정신 차려서, 이게 기도지. 기도할 때 입 다물고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럼 막 쫙 정신 차리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무림치는 것이 기도지. 쫙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벌써 쫙, 이 뭐야 이게? 하나님 좀 소리 질러. 쫙,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불이야, 나 죽네. 그게 뭐야 이게? 쫙 막 소리 지르는 것 같죠. 얼굴 볼살이 터질 정도로 준비. 이러고서 안 돼요. 뭔가 주먹을 탁 쥐어야지. 불끈 쥐어요. 이렇게 두 주먹 불끈 쥐고 쥐야. 목숨이 날 때까지, 숨이 꺼질 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고생했습니다. 지야라 때, 지야.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정신을 차려 기도하라는 거야. 아니 지금 저기 앞에 있다니까. 저기 앞에 있는데 총을 뿌리고, 아니 총대를 나를 향하고 있는데 총을 하는데, 가라. 이럽니까? 정신을 차리고. 어디 오는가 봐. 아, 저기 뭔가 부시러 소리 들어.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려 기도하라네. 정신을 차려 기도할. 주여 아버지, 주여. 이거 하지 말고 제발 떨지는 말고. 여기서 아휴 힘드네. 그만해야겠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캠프가 끝난 게 아니고 겨울 사이기 끝난 것,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방학은 끝나갑니다. 그러나 새 학기가 다 시작할 거예요. 여기 학교 갈 사람들, 여러분 좋은 열매, 많은 열매 맺기를 위해서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승리를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복음 들고 다시 한번 생명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여러분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 승리를 주신다니까. 자유를 선포하자 이 말이야. 아멘.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야. 끝난 게 아니야.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나로부터 시작되리. 뭐로부터 시작한다고요?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되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빛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니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바로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주저앉지 말고 다시 한번 달려갑시다. 새 힘을 얻어요.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며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니 믿음 가지고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달려가리라. 선한 능력으로 달려가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을 사랑하던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순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지속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취소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낙한 여인 여러분을 사로잡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을 주께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하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내가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한번 부르시고 도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장소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 시간에 열고 주소서 주님 이곳에 임자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그렇습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셨소. 이곳에 앉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세계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 높이기 원합니다.
승리를 누려주셨다고요? 예수님이시 아멘. 우리는 날마다 승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승리를 외쳐야 됩니다. 아멘. 승리를 외치며 주님을 찬양해 볼 거예요. 왕이시
경배 날이 올 것입니다.